처장님, 네. 예, 지금 최상병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죠. 네. 예, 애압은 없었다 그랬죠. 네. 예, 지금 뭐 특검이 지금 발의 중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는 존중한다는 예, 입장이고 특별히 존중하지만 말씀드릴 지금 얘기는 수사가 끝나지 없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참 별로 기분이 좋진 않죠. 저희들은 뭐 특검 논의와 관계없이 본연의 공수처 업무에 충실한다는 것이 예, 그 수사에 엄정하게 처장의 응해 입장입니다. 주시고, 자, 우리 송호종 정의님, 네. 예, 해병대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였고 선배 권유로 직능을 살려서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지난번 JTBC 허위 보도에 대한 그런 방심에 대한 거 신고도 있었고 또 이런 관련된 의혹 제기 당사자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했고 어떤 내용으로 그 고소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에 나가서 사실을 왜곡해서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습니다. 예, 구명로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한한바 적이 없다는 없습니다. 거죠. 그런데 막 저쪽에서는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3부, 여기서 단톡방에서 논의한 3부는 3부 토건이 아니고 골프장 개장 그 운영 시간 3부를 말씀하신 거죠. 3부 자체를 그 카톡방 내에서 특별히 논의한 적은 없고 이종우 선배가 문자 하나 남기고 간게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3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은 잘 몰랐지만 혹시 한다면 그때 하자. 그 최태경 우리 정의님, 예. 네. 그런 차원에서 3부 얘기가 나온 거라고 그랬죠? 예, 저도 송호정 직인이 말한 거랑 동일합니다. 예. 자, 우리 저는 우리 대선배 우리 박지원 우리 선배님이 계속 이체 양명주를 자꾸 얘기하셨어요. 예, 이 바로 법사위장에서 계속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 또 디얼백, 또 주가 조작 이 문제를 갖고서 계속 얘기하면서 심지어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를 좀 보시면은요, 얼마나 좀 황당한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 당시에 많은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얘기했어요. 참사 직후에. 대통령이 이렇게 사저에서 오가느냐고 경비하느냐고 경찰 병력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노총에서는 대통령 퇴진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많은 병력이 거기에 그거를 대응하느냐고 많은 병력이 거기에 소모됐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사저에서 출퇴근하느냐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하나 지금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 그거를 제기하면서 엄청난 특혜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가족 그런 유산 받은 그런 재산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한 건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거기에 알고 보면 특혜. 바로 민주당의 핵심 김부겸 전 대표 거기에 땅 갖고 있었죠. 또 민주당의 당시 그 현재 전 양평군수 또 거기 땅 갖고 있었어요. 그거 내부의 뭔가에 의한 그 폭로다 이런 또 제보도 있어요. 또 하나. 명품 이 디올백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따져봤지만 분명히 이거는 최재형 목사 이분의 몰카 함정 공작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마치 무슨 뇌물을 받은 것으로 몰아가는데 이미 다 관계 기관에서는 뇌물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밝히고 있어요. 또 수사 또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 이게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부 골프장 얘기를 하는데 3부 터건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어거지 주장인지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모 씨뭐 하니까 그게 이모, 이모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지금 뭐 여기서 나오는 또 지금 그 구명노비, 분명히 당사자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 얘기하셨습니까? 예? 이거 구명노비를 여기서 이 단톡방에서 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당사자들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이 우리 법사위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같이 있다는 게 자기 놈이 들어오려고. 아니, 없어요. 주차 양반도 다 뻥입니다, 뻥. 다음엔.